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조리하는 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그래가지고 우선은 저희가 보통 저희 이렇게 이제 저희가 물건을 보내면 딱 물건이 왔어요. 딱 물건이 왔어요. 그래서 브리스킷, 풀포크 슬라이드, 그 다음에 풀포크 찢은 거, 그러니까 장조림, 한국식으로 하면 장조림이라고 얘기하면 될 거예요. 그래서 햄버거 같은 데 넣는데, 이걸 넣고 어떻게 먹느냐. 저희가 베이컨도 진행하고 삼겹살도 진행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서 먹어요?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뭐 해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고기를 조리해가지고 해먹는 방법이 뭐 수백 가지, 수천 가지잖아요. 그래서 뭐 하나 정해진 건 없는데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. 맛볼 수 있게 부위별로 맛이 다르니까 이렇게 이게 브리스킷 끝부분입니다. 끝부분 뭐 애들이 좀 적으면 좀 잘게 썰어 주시고요. 이거를 애들 좋아하게 햄버거식으로 살짝 슬라이스 치세요. 슬라이스 쳐서 풀포크를 이렇게 소스 좀 듬뿍 하셔서 이렇게 놔주셔도 탄수화물도 되고 애들이 아주 좋아합니다. 이제 야채가 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두개 정도씩 놔주시고요. 그 다음에 파슬리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시면 먹고 부족한 건 자기가 갖다 먹을 수 있도록, 그 다음에 뿌려 먹어 좀 물리니까 뿌려 먹을 수 있게 레몬 한 슬라이스씩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명, 서빙이 제가 볼때한 5분, 6분 정도.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한 가족이 즐겁게 먹을 수 있게. 거기에 와인도 좋고요. 진도 좋고요. 콜라도 좋고요. 그래서 음료수 한 잔씩 따라서 딱 두면은 왠지 있어 보이는 뭐 홈파티나 손님 접대용. 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요번 저희가 와디지 시작하는 텍사스 브리스킷, 풀포크,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스테이크로 좀 활용하셔도 되고요, 그냥 드셔도 되고요. 그래서 텍사스 바베큐, 요번에 진행하는 바베큐 끝판왕 텍사스 브리스킷, 많은 후원과 지지 성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